속에 뭐 액을 집어넣으니까 파란색으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그 세관은 코카인이라고. 아니 그럴 리 없다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코카인이래요. 그때만 해도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꿈 같더라고요. 그냥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미정 씨 사건. 평범한 주부였는데 마약 운반책으로 5인이 돼서 1년 4개월 동안 옥살이 하고 또 같은 연금까지 하면 2년 동안 프랑스에서 억류됐다가 돌아왔는데요. 10년 만에 진범이 잡혔다고요. 어떻게 잡힌 겁니까? 우선 뭐 범인이 잡힌 것은 10년 만에 뭐 좀 했던가. 저는 뭐 현장에서 어떤 저 동기로 잡혔는지 전 잘 지금 아직 확인 안 됐고요. 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를 저 얻어가야 될 게 저는 하나 더 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이 집으로 가는 드라마. 예, 집으로 가는. 예. 전도연 씨가 저 주연을 했는데요. 네. 결국 여기에 있는 실제 인물 장 씨, 그 여인은 이게 마약인지를 전혀 모르고 운반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무슨 원석 내 하수인.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의 후배가 이거 원석이니까 좀 하라. 진범이 이번에 잡혔다는 아마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 하수인 그 후배에게 누구를 시켜서 옮겨라.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그 이제 할 범인이 잡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이 운반책이 했던 여자는 아무 실제적 사실도 모른 채 이제 체포가 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에 한국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시한 종범인 그 후배가 이 여자는 사실은 이 관계를 전혀 모르고 이걸 했다라고 하는 판결문 진술서를 해서 이것을 외교 공로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프랑스 주재에 우리 외교 공간에다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달 사건이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간에 면전이 묵혀지면서 그 고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가 정부 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심각한 우리 국민의 권익에 관련된 문제고 이런 문제인데 그것을 그 1차 업무를 지어야 한다는 우리 외교부가 당시 이것을 소위 의무를 방기해서 이런 억울한 소위 말하는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이 사건에서 얻을 가장 저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지금 바로 그 범인 붙잡혀서 들어오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입수된 영상입니다. 예, 방금 뭐 이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행정학자가 논문을 썼더라고 이걸로. 아하. 행정 실패 사례로.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30대의 딸아이의 나약한 엄마가 이국말리 섬 교도소에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우리 대사관은 어찌 보면 속수무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한 무기력함 그리고 그걸 당한 당사자와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극도 불신이 작은 사건 하나로 얼마나 크게 확대될 수 있는지 아주 우리 정부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작은 거 하나가 국격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그때 행정 실패 사례로 논문 정도 썼을 정도로 예. 거꾸로 보면 뼈아픈 사건입니다.